할렐루야. 1월 12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민족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선평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땅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저 땅에 왜 들어가야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민족을 형성하도록 하라. 내가 주는 말씀을 정말 믿고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 땅에 법이 없으면 올바른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없고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개인은, 가정은 법 없이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가 형성이 될 때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뜻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념이 다릅니다. 신념이 다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뜻입니다. 뜻이 같을 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없이는 국가는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중심해야 합니다. 법을 중심해야지만이 국가는 더욱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이 좋아야 되겠지요. 평등해야 되겠지요. 공정해야 되겠지요.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백성이 있으니까 존재하지. 국민이 있으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 없이는, 백성 없이는 국가는 존재할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국가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힘없고 나약한 백성에게까지 그 어마어마한 국가의 헌법은 미쳐야 합니다. 국가의 힘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저 땅끝에 사는 백성에게까지 그 힘은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도심 중앙에만 헬기가 뜨는 것이 아니라
저 산골짜기에 할아버지가 다쳤습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를 업고 뛰어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헬기가 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힘입니다. 비행기 기름값이 얼만데 거기까지 1시간이야. 비행기로 1시간 가야 돼. 한 번 뜨면 5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 날라가. 그 할아버지 죽게 내버려 둬.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국가의 힘을 상실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헬기 뛰어. 할아버지 빨리 모셔라. 죽을 때 다 됐는데 청년도 아니고 임산부도 아닌데 굳이 뛰어야 됩니까? 뛰어라. 헬기가 떠야 여러분 국가의 위험이 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병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체감하게 해주소서. 우리에게 체감하게 해주세요. 선평자만이 어떻게 해서 선평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체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을 선평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악평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도 옆에 있으면 좋겠어. 예, 처음에는 좋아요. 늘 쓴소리 한번 해보세요. 쓴소리도 어떤 사람이 쓴소리를 해야 된다? 늘 선평하는 사람이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늘 선평하는 사람. 항상 선평하고 남들보다 더 선평하고 남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남들보다 더 친절하고 남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남들보다 더 예의가 바른 사람이 쓴소리를 해야 받아들일 수가 있지. 늘 쓴소리하는 사람은 신내이 못나. 야 말하지마. 이미 다 알고 있어. 묵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명예를 내려놓고 권력을 내려놓고 오직 국가를 위하는,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쓴소리를 해야 그 말이 먹히지. 그냥 맨날 쓴소리하는 사람은 여러분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을 늘 선평하는 사람, 즉 칭찬해 주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칭찬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악평하는 사람보다, 나를 욕하는 사람보다 칭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뜻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단점을 둘러쳐서 정말 조그마한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칭찬해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긍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는 선평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악평자가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들끼리 분열되어 버리고 싸워버립니다. 찢어 뽑고 싸워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선평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중심하는 사람이 앞장서고,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야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선평하고 나쁠 때는 악평하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약속의 땅에 왔으니 더더욱 선평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선평해야 됩니다. 더. 아, 악평하고 싶어가지고 혓바닥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입술을 딱 깨물어야 합니다. 입술을 깨물어야 합니다. 밥 먹다가 입술을 깨물어 봤습니까? 기가 차죠. 참 기가 차죠. 어떻게 내 혀를 깨물 수 있을까?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항상 선평의 눈으로, 선평의 말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더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듯이 땅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가르를 출발합니다. 약속의 땅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를 이겨내게 내길 원합니다. 더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다치고 넘어지는 사람 없도록, 더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